자, 이곳은 광주에서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는 곳 중 하나인 지뽕 터널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로드킬 당한 사체는 누가 치웠고 어디로 갔을까요? 먼저 인터넷에 로드킬 신고를 검색하면 나오는 다산 콜센터에 연락해봤습니다.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은 혹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거를 발견하신 분들이 저희 쪽에 전화 주시면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걸 각 구청에 보통은 청소인정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요. 다산 콜센터는 민원인과 담당 부서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로드킬 민원이 들어오면 사체가 발견된 위치를 파악한 뒤 담당 자치구에 전달을 한다고 해요. 그럼 담당 구청들은 이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로드킬 당한 사체를 좀 많이 보잖아요. 네. 어떤 분이 치우실까 좀 궁금해가지고. 다른 민원에 비해서 로드킬이 좀 주민들한테 좀 혐오감을 줄 수 있거든요. 가로청소 미화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청소 기동반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최우선적으로 바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로드킬 당한 동물의 사체는 가로 청소 미화원분들이나 차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도로 환경을 관리하는 청소 기동반이 치우신다고 해요. 사체를 처리할 때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동물 사체 같은 경우는 폐기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정량량의 봉투에 담아서 매립장으로 바로 매립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쓰레기 봉투에 이제 담아서 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정량제의 공공용 봉투.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듣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구청에도 문의를 해보니까 대부분 비슷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차이가 있다면 바로 매립장으로 가느냐, 좀 모아서 가느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신 분들 중에서 자신의 반려동물의 사체가 발견됐는지 문의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로드킬 당한 사체가 반려동물일 경우 이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고의적으로 버리지 않는 이상은 많이 그런 형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 같은 경우는 목줄이 있으면 당연히 반려동물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 사고 흔적으로 봤을 때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거든요. 들으셨다시피 사실상 제대로 된 확인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심에서 발생한 로드킬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만약 고속도로에서 로드킬이 발생했을 때는 어떨까요? 일단 로드킬이 발생을 하면 이제 저희 유지보수팀이 따로 있어요. 그분들이 바로 가서 사체를 회수합니다. 로드킬 사체 같은 경우는 폐기물법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 처리를 하거나 위탁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게 좀 있습니다. 동물 사체를 수거를 했을 때 일반 쓰레기랑 혼합 보관하게 되면 사체가 부패되고 막 악취 나고 침출수 나오고 뭐 이런 환경오염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지정기관에 냉동고를 다 구비해서 거기 임시 보관을 한 후에 이제 소각 처리를 하는 식으로. 결론은 도로 위의 로드킬 사체는 각 구청의 환경미화원이나 기동대가 치운다. 회수된 사체는 생활 폐기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매립장 혹은 소각장으로 이동돼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로드킬 당한 사체를 발견하셨을 때는 다산콜센터가 24시간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12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우. 진짜 로드킬이라는 것은 운전하신 분들이 좀 더 기울여가지고 좀 그 주변 환경이라든가 주변 여건이라든가 도로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대체는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속도라든가 줄이면 어느 정도 좀 완화될 수도 사고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운전자들을 좀 그런 의식이 필요하겠고